이렇게 다채롭고 화려한 고운 한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복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많이 즐기시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조금 많이 빠져주셨으면 어떨까. 네, 즐겨주세요. 우리 모델분들 힘나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복만큼 우리 원장님도 너무 미모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랑해요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 대회 대회장님이신 우리 배우 서인서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서인서 배우는 왕궁의 결혼왕과 사극 드라마의 왕 역할을 무수히 하신 분이만큼 왕인궁의 의상으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복이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제1등이죠.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최고의 한복을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날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이 우리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제15회 사랑해요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대회장을 맡은 한덴스 선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럽죠? 예, 이거 다 내가 커늘이었어. 옛날 같으면 왕으로 태어났으면. 근데 요새는 하나도 힘들어. 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루빨리라도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남은 여생이라도 좀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물론이려니와 각 가정마다 그냥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이 뜻깊은 행사에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이 한복 선발 대회가 15번째, 15회쯤 한류 열풍을 타고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아주 홍보대사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다 탈탈 털어버리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 우리 한복의 우아함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대에는 엄격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인석 대회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역시 왕 역할을 많이 하셔서 대회사도 마찬가지로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